안녕하십니까. 자동차 정비 기사 시험 준비하시는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3 소송 가공법, 이 소송 가공의 그 개요,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특징 관련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에 가한 힘이 크면 변형을 일으키며 그 힘을 제거해도 원형으로 완전히 복귀되지 못하고 다소의 변형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성질을 소송이라고 한다. 탄성이라고 그러면 일단 복원이 돼서 다시 원위치로 되는 그러한 것에 반대가 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소송을 지닌 재료에다가 소송 변형을 주어서 목적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는 소송 가공이라고 합니다. 소송 가공의 그 개요를 보게 되면 가공 경화, 그 재료의 그 탄성한 게 이상의 응력을 가해서 소송 변형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가공하기 전에 본래 재료보다도 강해지는 이러한 현상, 가공 경화라고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탄성한계 이상의 응력을 줘서 탄성한계를 갖다가 벗어난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복원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소송 변형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가공 전에 재료보다는 상당히 강한 제품을 만들어낼 때 있어서 상당히 용이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결정 온도, 상온에서 가공을 해서 변형된 금속의 결정 입자를 적당한 온도로 가열하게 되면 그 변형된 결정 입자가 파괴돼서 점차로 이제 미세한 다각형 모양의 결정 입자로 변화하게 됩니다. 재결정을 시작하는 가장 낮은 온도를 우리가 재결정 온도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간 가공과 열간 가공, 금속의 소송 가공은 변형을 시켜서 가공을 하는데 변형을 익히기 위해서 가열하는 온도에 따라서 콜드 워킹 또는 그 핫 워킹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판단 기준은 재결정 온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냉간 가공, 그 다음에 재결정 온도 이상 높은 온도에서의 가공을 갖다가 우리가 열간 가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간 가공과 냉간 가공은 이 재결정 온도라고 하는 판단 온도, 기준 온도에 의거해서 나눠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